아까 배웠던 신고산 타령 장단. 신고산 타령 장단은 이제 이렇게 물 허벅 장단이라고도 하고 바가지 장단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육박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덩덩풍떡인데 이제 이 장단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덩이고 N선이 공이고 오른손이 따라고 되고 덕이라고도 하고요. 덩, 덩, 풍, 덕, 풍, 덩, 덩, 풍, 덕, 풍, 덩, 덩, 풍, 덕, 풍이에요. 자, 구음으로 먼저 익히고서 장단을 써볼게요. 덩, 덩, 풍, 덕, 풍, 시작! 덩, 덩, 풍, 덕, 풍 덩, 덩, 풍, 덩, 풍, 덩, 덩, 풍, 덩, 풍, 덩, 덩, 풍, 덩, 풍. 한 번 더, 시작. 덩, 덩, 풍, 덩, 풍. 네, 요거예요. 그러면 장구를 치면, 덩, 덩, 풍, 덩, 풍. 요거예요. 자, 장구로, 시작. 세 번만 쳐볼게요. 시작. 예, 이게 이제 물허벅 장단이라고 해요. 이거를 그냥 이거를 조금 빠르게 하면. 이게 기덕이 되시는 분들은 기덕으로 하셔도 돼요. 되시는 분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덩덩.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덩덩쿵쿵. 그러면 뭐 세 번만 장구를 한번 익혀보고 노래를 들어갈게요. 시작. 네. 그러면 아빠 했던 다시 한번 덩덩쿵떡쿵덩덩쿵떡. 자, 시작. 구부러진 요성남은. 그렇죠. 노래하고 딱 떨어져야지 돼요. 다시 한번 시작. 구부러진 요성남은. 살 안 되셔요? 에서 구부러진 인. 요게 이거 한 장단이에요. 구부러진 요까지 갔는데 이가 한 번 더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하고 노송남군이 한 장단이죠. 다시 한번 시작. 구부러진 노송남군. 이게 좀 동작이 좀 느리신 분은 조금 뒤에 자꾸 치게 되는데 좀 빨리 치시면 돼요. 손을 굳이 빨리. 덩, 덩, 쿵, 딱 보는 거야. 구부러진 노송남은. 시작. 구부러진 노송남은. 안 되시는 분. 웃으면 안 된다는 뜻인가? 그죠? 다시 그럼 해볼게요. 시작. 구부러진 노송남은. 한 번 더. 시작. 구부러진 노송남은. 그렇죠. 바람에 번들거리고
풍서부터 구부러진 서부터 건들 건들 거기 건들거리고까지 시작. 저도 노래는 구부러진 노송남근 바람에 건들거리고 이런 거가 만들어져야 돼. 장구 신경 쓰면 또 노래가 안 되잖아. 건들거리고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돼. 장구를 쳐도 똑같이 노래도 신경을 써야 돼. 장구는 그냥 몸으로 익히셔야 돼요. 몸으로 익히셔서 몸이 그냥 자동으로 반사적으로 되게. 노래는 머리로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거기까지 건들거리고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시작. 한 번 더 시작. 내 달 눈이 내린 너
시작. 그렇죠. 그러면 휘누러진. 자, 다시 한번. 휘누러진. 시작.
그저 아리랑만 조금 들었을 뿐인데요. 한국무용을 하면서 민요를 하게 되면 춤이 더 깊어지고 더 재밌지 않을까 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친구들도 그렇고요. 제 지인분들이 이걸 배우고 난 다음에 표정도 밝아지고 뭔가 하는 여성의 모습이 풍긴다고 하더라고요. 초보자는 초보자대로 또 잘하시는 분들은 잘하시는 분대로 모두 다 잘 가르치세요. 민요와 더불어 사람들과 더불어 공연도 하고 봉사도 하면서 그냥 즐거운 인생을 맞이하고 싶습니다.